친구들 안녕.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오스만 제국과 뭐 아랍, 이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인도까지 여러 나라들의 근대 국민 국가 형성 노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성공했던 나라도 있었고, 뭐 대부분의 나라들은 많이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던 것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의 그런 강력한 세력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었죠. 뭐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요. 자, 오늘부터는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제1차 세계 대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1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만리장성, 혹시 영어로 뭔지 압니까 여러분?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뭐 만리가 대충 4000km 정도 되니까 뭐 4000km 장성이니까 뭐 롱캐슬 뭐 이렇게 해야 될까? 뭐, 그런데 사실 만리장성은 우리가 뭐 별다른 수식어 필요 없이 딱 뭐라고 부르면 영어로 보통 Great Wall, 그러니까 겁나 거대한 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세상에는 월, 벽이 엄청나게 많고 많죠. 뭐 학교 담장도 있고, 뭐 아파트 울타리도 있고, 뭐 여기저기 다 있는데, 그럼 그 세상에 많고 많은 벽 중에 왜 하필 만리장성을 그냥 콕 집어서 Great Wall이라고 하냐? 다른 수식어 없이. 그만큼 만리장성이 인류가 만들었던 벽 중에 가장 대표할 수 있고 거대한 그런 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레이트 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좀 비틀어서 1차 세계대전은 영어로 볼까요? 물론 1차 세계대전 The First World War 혹은 뭐 World War One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이제 직역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겠지만 또 1차 세계대전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거야. 바로 그레이트 워입니다. 겁나 커다란 전쟁, 어마무시한 전쟁. 세상에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가 구석기 시대 때 무리 지어서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 때부터 전쟁이 계속 있었을 거야. 뭐 고조선 시대 때도 전쟁이 있었을 거고 그 뒤에 청동기 시대 때. 그 뒤에 철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뭐 우리나라 삼국 시대면 고구려 백제 신라도 싸우고 우리 옛날에 뭐 전쟁 엄청 많잖아. 수나라 쳐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외국 같은 경우 100년 전쟁, 30년 전쟁, 장미 전쟁 뭐 십자군 전쟁, 뭐 어마어마하게 전쟁이 많은데 그 모든 전쟁들을 다 제껴놓고 어떻게 1차 세계대전만을 우리가 그레이트 워라고 할수 있냐면 기존의 인류가 겪었던 그 어떤 전쟁보다도 더욱더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었고 물론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 나오면 더 거대한 규모가 나옵니다만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진짜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와 진짜 어마무시하다. 라고 해서 그레이트 워라고 하는 이름으로 1차 세계대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더 거대한 전쟁이란 2차 세계대전이 뒤에 있지만 그래도 1차 세계대전을 처음 겪었을 때그 어마무시한 충격에 아직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레이트 워라고 하면은 1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자가 900만에 민간인이 600만 죽었고요. 부상자가 2700만. 거의 서울 시민 정도가 몰살까 몽땅 죽었다고 생각하면 숫자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이죠. 자, 오늘은 1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은 딱이세 가지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1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의 핵심 키워드는 일단 첫 번째 제국주의입니다. 만약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니었다면 서로 이들이 대립하지 않았을 거야. 끊임없이 대외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식민지를 가지려고 하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특성상 서로 마찰을 이을 수밖에 없었고 그 마찰들이 결국엔 전쟁으로 뻗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던 제국주의 국가들은 왜 갑자기 싸우기 시작했느냐? 바로 어떠한 국가가 후발주자로 제국주의 국가로 뻗어나가려고 했는데 그 국가가 기존에 있던 제국주의 체계에 끼어들면서 이제 막 어깨를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서로 이렇게 부닥치겠지. 그 국가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뒤늦게 통일하고 독일이 팽창을 추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마찰을 갖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빵 터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서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막 이제 선전포고를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을 합니다. 그 뒤에 얘기를 좀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19세기 초반 유럽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 만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그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그리고 당시에는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오스만 제국 역시 유럽의 큰 영토를 갖고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에 아직 뭔가 어지러운 상태에 있는 나라 있습니다. 어디야? 그치? 독일이지. 우리가 2학년 때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통일국가 형성이 늦었다. 그래서 결국에 1871년에 가서야 독일이 혼란스러웠던 이 영토를 통일을 하고 독일을 세우는데 성공했던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활약했던 인물이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오직 철과 피, 오직 힘과 무력, 전쟁으로만 독일을 통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재상이었죠. 자, 1871년에 독일이 드디어 통일을 했습니다. 자, 통일된 신생국가 독일, 새롭게 이제 등장한 독일에서는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었어. 나라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나라를 만들자마자 망하면 아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새로 만든 우리나라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라고 독일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독일 사람들한테 있었던 과제는 한두 가지 정도가 있었을 것 같아. 첫째, 일단 식민지를 획득하고 대외적으로 팽창을 했어야 했습니다. 당시의 흐름이 유럽 열강들이 국가체제를 안정화시킨 다음에는 빠른 산업화를 통해서 해외의 식민지를 획득하고 그 식민지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국력을 더 키워나가는 게 트렌드였기 때문에 독일 역시 식민지를 얻고 자신의 세력을 팽창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럽 내부에서 국가를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프랑스가 라이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스마르크가 독일의 통일 과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마지막에 오스트리아를 좀 이제 이기고 나서 마지막에 싸우는 끝판 대장 상대가 프랑스였던 것처럼 독일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자,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독일이 이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국가들과 마찰을 잊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미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많은 식민지를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거야. 아프리카 전체가 뭐 프랑스, 영국, 뭐 기타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식민지배 당하고 있었던 거. 아시아 지역도 이미 많은 애들이 진출을 했지요. 자, 후발주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팽창 정책을 펼치냐? 이른바 3B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를린, 그리고 바그다드, 그리고 마드리드를 잇는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서남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했던 게 독일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독일의 전략은 바로 대표적인 제국주의 국가죠. 이집트의 카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의 캘커타를 연결하는 이른바 3시 정책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에 자신의 영향력을 매우 매우 확대하려고 했던 영국의 이른바 3시 정책이랑 근본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야. 독일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서남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영국의 작전이랑 부딪히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결국에 식민지를 획득하고 팽창하는 그런 독일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자, 이미 대부분의 식민지는 선점을 당했고요. 그나마 3비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건 역시 대표적 제국주의 국가였던 영국의 3시 정책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슬슬 어깨를 부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국가 안정화 정책에 있어서는 과연 독일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은 어떤 방식을 취했냐? 독일의 유명 명재상이죠. 아까 말했던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불리는 외교 스타일을 구사를 합니다.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은 독일의 라이벌이었던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단 독일 그리고 붙어 있었던 오스트리아 그리고 아래쪽에 이탈리아까지 세 개의 나라가 동맹을 맺는 이른바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프랑스가 독일의 뒤쪽에 있는 러시아랑 연결이 되게 된다면은 독일 입장에서는 양쪽이랑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 삼국 동맹 이외에도 뒤쪽에 있는 러시아와도 이제 연결을 가깝게 해서 이제 동맹 비스무리한 걸 맺습니다. 연결을 가깝게 하고 친하게 지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을 전부 다 프렌드로 묶어서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비스마르크의 외교 전략이었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섬나라고 그다음에 대륙의 일에는 웬만하면은 참그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영국이랑 프랑스는 또 전통적으로 또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막썩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비스마르크 체제를 딱 만들어 놓는다면 프랑스를 효과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프랑스가 고립된다면 프랑스 힘이 약해질 거고 그 틈을 타서 새로운 국가였던 독일은 에너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스마르크 체제가 깨지는 게 문제야. 비스마르크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권력을 잡고 있을 수 없잖아. 비스마르크가 물러나고 난 뒤에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그 타이밍을 이제 이용을 해서 당시에 했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이제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러시아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3국 동맹 이외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힘을 합치는 이른바 3국 협상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3국 동맹과 3국 협상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유럽이 대립하게 되는 현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벌써 딱 지도만 보더라도 뭔가 서로 딱 팀을 갈렸는데 이렇게 딱 얼기설기 설켜 있는 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결국 국가를 안정화시키고 프랑스를 견제하고자 하는 독일의 욕구는 비스마르크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프랑스의 고립이 실패되게 되고 또 삼국동맹이나 삼국협상이라고 하는 양대 축이 대립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성립하게 됨으로써 뭔가 유럽 사회가 안정되지 않는 것 같은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구도가 어디서 폭발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대립이 폭발하는 것은 바로 발칸반도, 즉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가 있었던 발칸반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유명한 만평인데 보게 되면 서구 열강들, 서구 강대국들이 발칸 트러버스, 발칸 문제라고 되어 있는 팔팔 끓는 소뚜껑 위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소뚜껑 위에 올라가면서 뭔가 되게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당시 발칸 문제가 발칸반도에 있었던 정치적인 대립이 상당히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승부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발칸반도를 지배하던 곳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과정을 봤잖아.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의 독립을 허용하면서부터 점점 더 발칸반도 지역에서 영향력을 잃어갔습니다. 나라가 쪼그라들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원래 이 지역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다양한 국가나 민족들이 발칸반도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 서로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다툼 속에서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개념도 개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바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대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뭐냐? 범게르만주의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게르만 민족들이 하나로 뭉쳐서 엄청나게 잘 나가보자. 슬라브주의는 슬라브 민족들이 하나로 뭉쳐서 굉장히 잘 나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게르만족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고요. 오스트리아에도 게르만족이 많이 살고요. 자, 그다음에 슬라브족의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결국에 이 발칸반도를 두고서 게르만 친구들과 슬라브 친구들이 서로 대립하게 되는 형상,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민족적인 대립이 발칸반도에서 움직 뭔가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칼을 빼든 거는 게르만족이었어. 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발칸반도 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보스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합병을 하게 됩니다. 1908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움직임은 보스니아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당시는 신생국가였죠. 슬라브족이었던 세르비아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세르비아 사람들은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을 거야. 우리가 먼저 여기를 가서 세르비아 지금 슬라브 사람들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오스트리아 애들이 일로 지금 밀고 들어온다고? 허허 이러면서 이제 뭔가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자, 아까 얘기를 했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오스트리아랑 헝가리가 하나의 나라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쉽게 오스트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학생 수준에서. 자,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이제 우리가 보스니아를 먹었잖아. 그러니까 보스니아에 방문을 해서 뭔가
행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보스니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라예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세르비아계 청년이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와 그 부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총으로 저격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합니다. 1914년에. 자, 우리 세르비아인계는 뭐라 그랬어? 슬라브족이죠. 자, 오스트리아는 뭐야? 게르만족입니다. 결국에 게르만족과 슬라브족 사이의 대립으로 이게 발칸반도에서 터지게 되는 거야. 사라예보는 보스니아고요. 사라예보는 어디 있다? 발칸반도 있다. 유럽에 가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황태자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세르비아에게 책임을 묻겠죠.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세르비아는 슬라브족입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을까? 그렇겠지.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러시아 형님, 슬라브족 중에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들어 가다 보면 오스트리아랑 싸울 것 같아요. 자, 러시아 어떻게 했겠습니까? 러시아 바로 세르비아를 지원해서 오스트리아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스트리아는 가만히 있냐? 게르만족 프렌드가 있잖아. 누구겠어? 그치? 독일이겠죠. 자, 독일 역시 이렇게 되니까 오스트리아를 지원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공격을 하죠. 자, 독일이 러시아를 공격할 때 생각했던 건 뭐냐? 내가 러시아를 공격하면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영국과 프랑스 역시 독일을 공격할 것을 이미 독일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독일은 러시아를 공격하는 순간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양쪽에서 싸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독일은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먼저 선빵을 때립니다. 어차피 영국과 프랑스와 싸울 거 우리는 먼저 동부 지역 러시아를 먼저 완전 조지기보다는 그 전에 프랑스랑 영국이랑 먼저 싸워서 승기를 잡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슐리펜 계획. 서쪽 먼저 빠르게 정리를 하고 동쪽으로 공격한다라고 하는 계획. 뭐 들어만 보세요.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벨기에를 통과해서 프랑스를 침략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쪽으로 화살표를 뻗었으니까 당연히 영국이랑 프랑스도 이제 독일을 공격을 해야겠지요. 공격당했던 프랑스는 독일을 공격을 하고요. 영국 역시 독일의 이런 움직임에 반발해서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벌써 화살표가 엄청나게 엉키고 있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화살표들의 순서를 알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시작되었는지, 어떠한 과정에서 이런 메커니즘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발칸반도에서의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의 대립이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라고 하는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그런 알력과 맞물리면서 이게 복잡하게 빵 터져버렸지, 사라예보 사건으로.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 다음에 아직 많이 남았어. 오스만 제국도 참전을 합니다.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 근데 영국이 전쟁에 참전하니까 우리도 영국이 전쟁에 참전한다면 전쟁에 참전해야 돼. 영국에 대해 잘 되는 건볼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영국까지 쳐들어가기 너무 머니까 영국의 동맹이었던 러시아를 공격을 합니다. 자, 바다 건너에서 또 누구도 참전하냐? 영국의 프렌드였던 일본 역시 참전을 합니다. 물론 일본은 너무 유럽이 머니까 유럽까지 오지는 않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독일의 식민지를 공격하는 식으로 이제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탈리아는 원래는 삼국 동맹이었는데 영국의 제안을 받아서 삼국 동맹을 배신하고 이제 영국 프랑스 팀에 가담을 해서 오스트리아를 공격을 합니다. 약간 배신의 아이콘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세르비아랑 오스트리아의 문제잖아, 그지 얘들아? 만약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랑 세르비아랑 문제가 생겼을 때 세르비아랑 오스트리아 간의 1대1의 싸움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지금은 이 시기는 삼국동맹, 삼국협상이라고 하는 강대국들 사이에 세력의 다툼이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또이 발칸반도, 오스만 제국이 힘을 잃었던 발칸반도 지역에서의 민족적인 대립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같이 얽혀 있으면서 이두 개가 같이 작용. 민족 플러스 정치. 이 상황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결국에 유럽 전체가 반으로 갈라져서 핑크팀 대 노랑팀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웠던 거. 1914년에서 1918년까지 5년 동안 전쟁을 한게 바로 1차 세계 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적인 원인은 제국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면 싸우지 않았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왜 대립하게 되었냐? 왜 대립했을까? 바로 독일 때문에 대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이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끼리 잘해보려고 했겠지. 근데 그것들이 기존에 있던 국가들 간의 그런 것들이랑 왜 지하철 탈 때도 이렇게 나나나 가고 있다가 그지? 만원 지하철에 내가 탈라 그러면 끽끽끽끽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에 삼비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영국의 삼시 정책과 대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에서 독일의 외교 스타일, 외교 전략이 좀 어그러지게 되면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라고 한 대립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딱 터지는 게 바로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라는 민족적인 개념이었죠. 범게르만, 게르만으로 유명한 건 독일과 오스트리아, 슬라브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이것들이 유럽의 발칸반도. 원래는 오스만이었죠.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만약에 힘을 잃지 않았다면, 오스만 제국이 만약에 발칸반도를 꽉 쥐고 있었다면 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미묘하게 얽혀 들어가면서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촉발시키게 되는 빵! 트리거 한 방. 빵빵! 이게 바로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 있었던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